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 친구와 전 이 그레이스라는 친구 페이스라고 해요. 페이스? 오늘은 페이스. 오늘 맛있는 우유가 만들어지기까지라는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빨리 피세요. 네, 첫 번째 페이지는 이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아우, 왜 이렇게 많이 있어? 제대로 늘어졌어. 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 되죠? 아니요. 이렇게요? 이렇게? 야, 저 빨리 제대로. 자, 됐죠? 날씨가 따뜻한 봄과 여름에는 넓은 들판에서 저수들이 풀을 뜯어먹지요. 싱그러운 초록빛 풀을 맛있게 죄송해요. 맛있게 뜯어먹지요. 자, 다음 페이지. 봐봐. 제대로 들어주세요. 한쪽에서는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풀이 베어 햇빛에 말려요. 젖소가 겨우내 먹을 마른 풀을 만드는 거예요. 봐봐, 봐봐. 티로리, 토리리. 겨울이 되면 젖소는 따뜻한 외양간에서 마른 풀을 먹고 지내요. 젖소가 좋은 풀을 먹어야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싱싱한 풀을 먹고 겨울에는 잘 말린 마른 풀을 먹지요. 이건 그림이에요. 다음. 먹을 법이 많네요. 젖소는요, 이빨로 풀을 뜯어 먹어요. 위턱에 앞니가 없어 풀을 잘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입 안쪽에 있는 어금니로 씹어 삼키지요. 젖소는 위기 자그마치 네 개, 젖소는 위가 자그마치 네 개나 있어요. 첫 번째 위는 홍위라고 해요. 젖소가 풀을 뜯어 가볍게 씹어 삼키면 음식물은 대부분 식도를 지나 호기에 모이지요. 하지만 일부는 호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두 번째 위 별집으로 넘어간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어요. 알겠죠? 잘하셨어요? 젖소는 쉬는 동안 별집 위에 있던 음식물을 입으로 되돌려 보내요. 그리고 삼켰던 음식물을 다시 씹으며 되새김을 김질을 하지요. 젖소가 되어서 되새김질을 한 음식물은 다시 세 번 위인 겹주름을 거쳐 네 번째 위인 주름으로 가서 소화가 되지요. 소화가 된 음식은 맛있는 우유를 만드는데 쓰이기도 하고 젖소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영양분을 쓰이기도 합니다. 허허, 그냥 이건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젖소 짠! 이건 대충 그림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젖소는 새끼를 낳으면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 먹이려고 젖을 만들기 시작해요. 송아지가 젖을 떼고 풀을 뜯어 먹게 된 다음에도 젖소는 계속 젖을 만들어요. 그러면 젖소가 만드는 맛있는 젖을 사람들이 먹지요. 건강한 젖소는 하루에 젖을 35만 리터나 만들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젖소 예쁘죠? 요게 젖소고요. 요게 송아지. 지금 이거 빨아먹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 여름에는 나는 오빠하고 목장에 다녀왔어요. 어둡고 축축한 외양간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것이 바로 소똥 냄새랍니다. 아, 나는 얼른 코를 막았지만
조금 지나니까 금세 괜찮아졌지요. 마침 젖을 짜는 시간이었어요. 젖은 하루에 두 번씩 짜는데 이른 아침과 오후 늦게 한 번씩 짠대요. 이건 거임이에요. 냄새나서 좀 코막혀 있는 거예요. 바로 망쳤어요. 점수에 젖에서는 젖꼭지가 4개 달려있는데 젖을 짤 때, 짤 때가 되면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지 부풀어 올라요. 이때 젖꼭지를 꽉 쥐면 젖이 흘러나오죠. 목장 아저씨는 젖을 짜서 오빠랑 나에게 한 잔씩 주셨어요. 방금 짠 젖이라서 따뜻하고 고소했지요. 아저씨는 젖소 한 마리에서 젖이 얼마나 나왔는지 종이에 적으셨어요. 이게 그림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친구 마시고 있어요. 양동이. 젖소는 많은 목장에서는 젖을 빨리 짜려고 기계를 쓴다고 합니다. 젖꽂이에 젖짜는 기계를 끼우면 젖이 우유통 속으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가지요. 젖을 짜다가 젖소가 다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부풀어 오르는 젖을 짜주면 젖소가 편안해진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네 너무 좋아요. 의자 안고 있는 막고 완전히 너무 좋아요. 자 이게 그림이고요. 아까 봤다시피 이게 그림. 제가 다음 페이지 읽어줄게요. 젖은 짜자마자 냉장 탱크에 담아 둡니다. 그러면 날마다 커다란 냉장차가 와서 우유 공장으로 싣고 가죠. 자 여기 보면은 싣고 가죠. 여기 우유 한 선 신 뭐지? 날마다 신선한 우유. 그래서 이상했네. 아 제가 살짝 이상했네요. 죄송해요. 자 이제 다음 한번 가볼게요. 길다. 우유 공장에서는 젖소의 젖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기공하는 곳이에요. 그거 없어야 되는데요. 네? 그거 없어야지 보인다고요. 공장에서는 우유를 담는 커다란 페이스도 그렇게 하잖아요. 커다란 탱크와 우유가 흘러가는 관 분수물을 없애자주 청정기 엄마 우유 알갱이를 잘게 부수는 균질기계 우유를 살리는 기계 병이나 우유팩에 넣어 포장하는 기계가 코를 막지 않아도 된답니다. 있잖아요 제 엄마가 들어왔었어요. 네, 이거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요. 갑니다. 갓 짜낸 젖소의 젖이 우유 공장에 도착하면 연구원들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요. 우유가 얼마나 신선한지, 우유 지방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본답니다. 우유를 가만히 두면 위에 크림이 떠오르는데 이것이 바로 유지방이에요. 우유에 크림이 많으면 목장 아저씨는 우유 값을 더 많이 받는답니다. 나 이거 빨리 읽을게. 미안해. 검사가 끝나면 먼저 균질 기계로 알갱이를 잘게 부수지요. 이것을 균질화한다고 해요. 우유를 균질화하면
유지 방이 아주 잘게 부서지지요. 잘게 부서진 유지방은 우유의 발을 성분과 섞어요. 이렇게 하면 유지방이 크림이 되어 위로 떠오르지 않는답니다. 빨리. 아, 제가 하는 거예요? 완전한 규제화된 우유는 진하고 걸쭉해요. 걸쭉한 우유를 싫어하는 사람은 크림을 완전히 뺀 탈지 우유를 마시면 돼요. 물론 크림을 조금 뺀 우유도 있답니다. 우유에서 뽑아낸 크림은 따로 포장되어 있어요. 난 날씬해 지고 싶으니까 자요. 요거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아, 좀 잠깐만. 균질화가 끝나면 해로운 균을 죽이기 위해 실균을 한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뭐라 써있는데 이거 혼자서 읽어보시고요. 마음도 잘 자, 만약에 이게 너무 빠르시면 정지하면서 들이셔도 돼요. 자, 제가 읽을게요. 거기 끝난 우유는 우유팩 같은 용기에 담아요. 그런 다음 어떤 우유가 당연한지 상표를 붙이죠. 자, 이게 많아서 또 나왔고요. 제가 할게요. 우유 공장에서는 우유를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요. 우유와 우유 제품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을 비롯하여 칼슘 따위의 여러 가지 무기질도 들어있어요. 우유는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도와준답니다. 자, 여기 만화랑 아, 여기 제가 읽어야 되구나. 아, 여기 다 읽었고요. 여기 만화랑 정지하면서 보세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보이죠, 정지해도. 아니, 이렇게 하면 보여요, 정지하면. 그죠? 여기도.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빨간 해야지. 해가지고. 자,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 대부분 젖소한테 써둔 거예요. 하지만 젖소가 많지 않은 나라에서는 염소와 양의 젖을 마시기도 해요. 짠! 염소 젖을 먹고 있네요. 염소 양의 젖도 치즈를 만들어요. 자, 여기 재미있는 만화가 있는데 이 만화도 잘 젖을 팔팔 끓인 다음 단백질 저 바쁩니다. 버터를 만들기가 쉬워요.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럼 그레스트 크림을 부은 다음 열심히 휘저으세요. 여기 내가 도와줄게라고 써있네요. 여기 고양이까지 뭐라했는데 뭐라는지 잘 모르겠고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서 처음에는 거품이 부글부글 생길 거예요. 하지만 계속 저으면 거품이 크림 유지방과 유정으로 나누어지죠. 유정을 따르면 버터 완성. 자, 여기 있는 만화도 잘 읽어주시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있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우리는 풀이 뜯어먹는 젖소에게 나오잖아요. 풀은 초록색인데 우유는 왜 흰색일까요? 너무나 궁금해요. 자, 이런 걸 아시려면은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